이번 규제 변화는 뭐 기존에 있었던 거에 살짝 뭐 악세를 좀 더 밟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안녕하세요. 전 하나금융투자 기업분석팀에서 유틸리티 섹터 담당하는 유재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국내 시장 규제 변화 살짝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022년 올해가 되겠죠. IPS 의무 공급량이라고 해서, 발전사들이 공급해야 되는 REC의 양이,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발전량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약 51% 증가하는 거로 발표가 됐고요.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어떤 이 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그 공급 의무 비율, 요게 12.5%로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9% 대비해서 3.5%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증분 때문에 대부분의 공급 의무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9에서 12.5%로 증가하는 폭이 사실 보면은 이렇게 50%까지 늘어날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뭔가 붙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요 붙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환산 비율이라고 하고요. 이게 환산 비율이 왜 설정됐는지부터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C라는 게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시페이, 요게 어떻게 보면은 발전 회사들 입장에서는 의무를 충족해야 되는 좀 불편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의무량, 책임만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건 발전 회사 를 벗어난 그냥 재생에너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지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 수익성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쪽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확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수요 공급이 당연히 수요가 좋을수록 가격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게 2017년까지는 이런 수요가 훨씬 더 좋은 구간에 들었었지만 2017년 이후로는 공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지금 이제는 살짝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환산비를 굳이 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급이 훨씬 많았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발전 설비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던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이 가중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1 이상인 것들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REC 가중치라는 게 발전량, 어떤 메가와트 아워 곱하기 가중치가 REC 발급량이 될 텐데요. 여기 가중치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 표를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보시겠지만, 지금은 좀 많이 조정이 됐긴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을 넘는 발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연료전지는 좀 줄어서 1.9 이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가중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렇게 가중치가 높은 발전원들이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어떤 평균 발급량, 공급량은 어떻게 보면은 이 1배 이상이 되겠죠. 근데 이 발전량에 대비해서 실제 REC 수요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메가와트랑 1대1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발전량하고 1대1의 관계인데 공급은 발전량하고 1대1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더욱더 가속화됐던 거죠. 그래서 이 이상 되는 부분들을 수요에도 공평하게 적용을 시키자라는 게 환산 비율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정의는 3년 평균, 여기 적혀 있는 것은 과거 3년 평균 REC 가중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22년 1월 17일에 바뀌었습니다. 직전 연도 평균 REC로 변경이 됐습니다. 요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의 산식에서 산출됐던 숫자는 1.2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 비율에다가 곱해야 되는 이 물음표가 1.28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증이 30% 가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9에서 12.5%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실제로는 51% 혹은 REC 기준으로 67%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이 이런 어떤 환산 비율 때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28에서
다시 개정을 해갖고 올해 적용되는 건 실제로 1.34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규제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되게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작년에 확인됐던 이 공급 의무 비율 인상 폭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어떤 환산 비율까지 급작스럽게 당장 이게 발표되기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달 당장 지난달 이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정부의 스탠스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이런 그래프입니다. 물론 저희 추정치이긴 하지만요. 요 수요가 이제 2022년에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67.1%만큼 REC를 더 많이 사와야 되는,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 막대기가 공급입니다. 뭐 태양광이 국내에서 설치된 발전소에 비해서 뭐 요만큼 REC가 생산이 될 것이다. 뭐 연료전지는 요만큼 생산이 될 것이다. 이게 저의 추정이고요. 당장 올해 나타날 이 갭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REC라는 게 유통기한이 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20년, 21년 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 물량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메꾸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 연도 한해서 당해 연도의 이행 실적을 3년 동안 20% 이내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이행을 못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떼갖고 일부 다음 연도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는 유능 쇼티지가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이 이후에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는 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RPS 의무 비율은 2023년에 뭐 14.5, 17, 뭐 20.5, 뭐 25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요. 환산 비율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속도 계속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 발전 설비가 공급되는 속도가 이렇게 기하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 설비 공급 속도가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지수적으로 늘어나서 이 의무 비율 올라가는 것만큼 캐치업을 해준다면은 이렇게 수급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이런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발전 설비 공급이 빠를 것이냐 했을 때는 아직은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여기에 나와 있는 연료전지만 하더라도 뭐 대략 한 1기가와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태양광도 당연히 두 자릿수 거의 뭐 20기가 이상이 설치된 것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뭐 두 배 이상은 늘어나야만 향후에 이렇게 수요 공급이,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을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까가 좀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가 제때 지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수요가 증가하는 걸 메이크업을 못하는 거고요. 이 수요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REC를 구매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바심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REC를 공급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업자 그리고 사와야 하는 어떤 의무 사업자들 뭐 대략 이런 대형 발전소들이 되겠죠. 입장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부터 이게 공급 과잉이 들어왔던 게 이제 올해부터는 약간 반대 그 구간으로 이제 REC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기업들의 구매량이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제 발전 사업자들은 이 REC 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서 발전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어떤 밸류체인 단에서 제조업체들의 수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IPS 의무 이행, 그러니까 결국엔 이 REC를 사오는 이런 발전 사업자들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금액적인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 보전을 해주는 게 구입 전력비, 어떻게 보면 영업비용이죠. 영업비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거는 뭐 가격이나 이런 걸 따라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의무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대략적으로 0.3조에서 0.4조 원 정도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요금으로 환산하면은 뭐 대략 연간 기준으로 1원 정도 킬로와트 아워당 1원
정도면은 1%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큼 이 기후환경 요금 인상 요인으로 꾸준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기존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던 사업자들입니다. 이 REC를 생산하는 설비를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더라도 이제 REC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REC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것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얼만큼 빨리 지어질 수 있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지면은 문제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사실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자한테는 유리한 국면이 오랜 기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변화는 뭐 기존에 있었던 거에 살짝 뭐 악셀을 좀더 밟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악셀 상당히 세게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뭐 특별히 뭐 문제 없다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변화에서 뭐 투자 기회를 뭐 찾으신다면은 아무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수익성 제고에 좀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된 부분 뭐 시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좀 꼼꼼하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